K-POP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인 것 같아요. 빠그날리 원사로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에서 라이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컨텐츠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 유튜버 중에 이런 영상을 올린 분이 있어요. 이게 최근 컨텐츠는 아니지만은 제목이 K-POP 팬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러시아 남자와 한국 남자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좀 함께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대충 어떤 컨텐츠인지만 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구나 대충 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리액션을 하려고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일단 미리 제가 느끼는 점 좀 말씀드리면은 살짝 과장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게 K-POP 팬의 시선으로 본 차이점이기 때문에 현실과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많이 접한 이제 K-POP 아니면 K-컬처 이 팬들이 봤을 때 이렇다는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빠그날리 냥냥. 지금 이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헤이. Я тебя уже 20 минут жду. Так я тебя тоже ждал. Когда? Ну, когда-то точно ждал. Да блин, ты че? Что в жопу? 뭐 욕도 안 해. Привет. 등장부터 확실히 다르죠. Ну, прости. Ну что, идём? Классно выглядишь. 네. Не замёрзла? Не, всё нормально. 자, 여러분 일단 아 근데 첫 번째 그 러시아 남자라고 나온 이 사람이 했던 행동도 한국 사람들도 이러지 않나요?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장난식으로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 남자를 보여줬을 때 저는 살짝 당황했던 게 그 뭐랄까 굉장히 귀걸이 막 이런 길다란 거 쫙 하고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와가지고 막 선물 주면서 늦었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뭐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보다 좀 더 남자들이 애교도 좀 더 있고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스타일도 좀 좀 많이 과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저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영상 계속 보시죠. 이건 한국 남자 아닌가 이거? 두바이 유마지 한국 남자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그래.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 잠깐만 진짜로 이런 남자친구가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이렇게 같이 K-POP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칵 하면서 노래 착 부르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K-POP 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라고 하니까 А у тебя нет помады или крема? Я чё, педик, что ли? А у тебя нет случайно помады или крема? Да, есть. Вот, держи увлажняющий. Спасибо. Такая классная. Если тебе нравится, возьми себе. Это так мило. 아 근데 이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여기서 이 여성분이 이 연기를 한 거지만 여기서 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빠마다는 보통 이제 립스틱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한국 남자들은 이 입술을 막 그 색깔을 칠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러지 보습제 그걸 많이 들고 다니는 립글로즈 그거는 뭐 겨울에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많죠. 그냥 입술이 갈라지니까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데 여기 처음에 이제 여자가 빠마다라고 하니까 그 러시아 남자가 나 빼딕이야 막 이러면서 뭐라 했는데 그게 약간 그 호모 막 나 무슨 개인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러시아 친구들 보면은 뭐 겨울에 입술 트고 하면은 얘 이거 다 쓰더만 발잠. 여기는 발잠이라고 많이 해요. 보통 발잠이라고 하는데 이 빠마다라고 해서 이 남자가 무슨 내가 무슨 개인 줄 알아?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러시아 남자나 한국 남자나 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Мы уже 3 часа гуляем. Так есть хочется. Окей. 아, 일부러 이렇게 말을 얄밉게 하는 건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30분 과자 하나 사 왔네요. 딱 보죠. Точно? Мы так долго гуляем, не проголодалась? Не, не успела позавтракать.
어이, 쌍남자네. 한국 남자 아닙니까 이거? 이거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빡쳐있죠 또 쩝쩝거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막 댓글로도 사람들이 많이 본인들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쩝쩝거리는 거 한국에서도 되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수를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후루룩 하는 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먹을 때 막 엄청 크게 쩝쩝거리는 건 한국에서도 예의가 아닌데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쩝쩝거리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런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심하게 쩝쩝거리면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하죠. такая милая и красивая дорама. О, эта хрень кончилась. Так, дай сюда. Хрень кончилась. Нормальная подруга. Ну, там гунг нам жанде. О, кайф. Такая милая и красивая дорама. Смотрим следующую серию? Да.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드라마를 저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이제 뭐 누구 추천한다거나 뭐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보고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러시아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그 친구도 이제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드라마를 좀 많이 봤는데 저도 웬만한 드라마를 안 봤다 보니까 그럼 그 친구가 이게 보면은 옆에서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Привет. Привет. А тебе сколько лет? 16. Прости, мне бежать пора. Не занято? Привет. Привет. А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Мне 16. 일단 이 영상 방금 나온 영상 보면은 이 러시아 남자랑 한국 남자랑 둘 다 이 여자를 몰랐을 때의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와가지고 뭐 안녕 이렇게 인사하더니 친해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뜸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6살이라고 하니까 러시아 남자는 이제 도망을 갔고 한국 남자는 이름으로 부르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뿅뿅뿅 말풍선이 나왔는데 이거 뭐죠? 근데 아니, 여러분들 16살이면 한국 나이로 치면은 17 많아봐야 18이에요 그러니까 17 아니면 18인데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랑 이런 뭔가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접촉을 떠나서도 이건 조금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에 말풍선에 한국 남자는 아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 되겠다 라는 말풍선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연인 관계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16살짜리한테 가서 아니면 이 남자도 이제 학생이라는 설정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그래요. 성인과 이 학생이 만나면 조금 이상하지만 뭐 학생끼리는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저는 방금 영상은 조금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제가. 뭐지? 무관심하죠 사진 찍는데. 오, сфоткать, типа это я приехал. 이제 멋진 차를 보고 같이 찍어달라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사진 안 찍고.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보는데 오글거리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도 그 이 여자친구들 만나면 사진 찍자 하면 같이 찍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보면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려? 이게 핸드폰 막 벨소리가 막 욕하고 막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뭐라고? 뭐라고? 아 뭐? 전화 받기 전에
아, 전화 받기 전에 이거 뭐 한 건데요, 방금 이거. 아, 좀 영상을 좀 오글거리게 찍었어요. 이게 이 K-POP 팬들이 생각하는 이런 한국 남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 좀 살짝 오글거리게 많이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모습을 원하니까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중국은 читаешь? Ох, короче. Сначала хочу Майбах. Потом виллу на берегу океана, яхту, как у Абрамовича, м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20 лямов сабов на канале, отдыхать по 12 раз в год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вьетнамскую грудастую волшебную палочку. 왜 내가 찔리지 이거 보면은? 너 главное в этой истории. 좀 내가 러시아 사람이 되가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야릇한 드라마를 보고 있죠 또. Ну, я мечтаю, чтобы все мои труды были не напрасны. О том, чтобы моя карьера шла вперед. О крепкой семье, о красавице жене и двух детях.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러시아 남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더 한국 남자스러운데? 이런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어떤 K-POP 또는 K-컬처에 좀 푹 빠진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남자, 현실에서 있는 한국 남자 뭐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뭐 K-POP이나 K-드라마 이런 걸 매우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성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히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러시아 남자보다 한국 남자들이 좀 더 부드럽고 자상하다는 거. 근데 러시아 남자들도 굉장히 자상해요. 이제 자기 여자는 지켜주려고 하고 항상 뭐 문 같은 것도 탁 잡아주고 뭐 이런 거는 러시아 남자들이 더 몸에 배 있다고 봐야죠. 여기는 확실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좀 힘을 써야 된다거나 뭐 하다못해 가벼운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여자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남자들이 한다고 본인들도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박혀 있는 게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또 막상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다 뭐 애교 있고 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분위기상 한국 남자가 좀 더 온화한 것 같은 느낌은 어느 정도 있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쭉 보면은 한국 남자는 뭘 해도 좀 이렇게 귀엽게 말하고 자상하게 말하고 이러는데 러시아 남자는 좀 퉁명스럽고 에이 그거 난 남잔데 뭐 막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든 안 이렇든 K-POP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영상 댓글에 라이주님은 왜 여자친구 안 만나시나요? 뭐 그런 뭐 비슷한 댓글을 쓰시는 분이 꽤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 나오는 그런 한국 남자가 아니어서 못 만나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남자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러시아 남자, 한국 남자를 반쯤 섞어놓으면 아마 딱 저희 모습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재미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소개를 드렸고 러시아에서 K-POP 좋아하는 여성분들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까 구독, 좋아요 딱!